오늘은 중풍과 간염에 탁월한 배풍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풍 등은 까마중하고 열매가 비슷한 덩굴성 식물이고 풍을 잘 물리친다고 해서 배풍 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부와 남부 지방에 주로 자생해 있고 산지의 양지바른 바위 틈에서 많이 서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풀처럼 자라지만 점점 덩굴을 뻗치면서 3~4m까지 길게 줄기를 뻗어 성장하게 됩니다. 한약명은 백초와 백영 백모를 사용하고 성미는 쓰고 달며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담낭 콩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독성 식물로 솔라닌과 돌카마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밝혀져 있으며 전초에는 알칼로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풍 등은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가 있지만 여러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 그 활용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먼저 한방에서 몸 안에 독을 풀고 열을 내려주며 습한 기운을 잘 다스려서 관절염과 통증 증상을 잘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간염과 황달 풍사에 쓰이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서 찔끔거리는 전립선 비대에 사용됩니다. 특히 중풍으로 인한 뇌졸중과 반신불수, 척수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양쪽 팔과 다리를 전혀 못 움직이는 증상의 처방약으로 사용합니다. 양리실험에서는 생체방어기능과 항체형성 항진균 작용, 해열 및 지혈작용 대장균 억제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암세포 실험에서는 네 종류의 암세포에 대해서 모두 뚜렷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중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세포에 대해서 암세포 사멸 및 전이를 막는 데 높은 활성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항암치료제로 암을 해독하는 데 사용했으며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을 치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항암치료에는 배풍 등 뿌리와 열매를 다려서 먹으면 치료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3~5g, 뿌리는 10에서 20g 정도의 대추와 감초를 넣고 물에 다려서 하루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다음 간염 환자 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배풍 등으로 치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간염은 간세포 및 간조직의 염증을 의미하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와 알코올 중독 등의 여러가지 약물들 및 자가 면역 등이 있습니다. 실험 결과 간염으로 인한 미열과 두통, 가려움, 근육통, 관절통 등의 자각 증상이 소실되면서 정상으로 완치된 환자가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정상으로 호전된 경우는 8명으로 나타나서 100%의 모두 유효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배풍 등의 주사액은 눈에 흰자위가 보이고 피부가 노랗게 되며 소변색이 진해지는 등의 황달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러므로 배풍 등은 간염과 간경변증, 황달 증세의 유효율을 높여 치료에 중요한 약재임을 시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티모르온탁과 아연온탁의 선상 반응을 저하시키는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배풍 등은 스테로이드 계통의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 남성 호르몬 증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쓰기도 합니다. 정력 강화에는 잘 익은 열매로 술을 담궈서 먹으면 방광과 전립선을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기부전을 치료하고 기력이 쇠약해진 노인들의 부족한 양기와 원기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을 멈추는 작용이 우수하여 관절염과 신경통, 허리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덜 익은 열매는 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꼭 익은 열매만 술로 담궈야만 합니다. 명이별록에서는 눈이 자꾸 침침해지는 증상과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는 증세를 낫게 하고 눈이 뿌옇게 혼탁해져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백내장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면역력 약화로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대상포진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고 악성종기나 무좀을 제거할 때도 쓰입니다. 배풍 등은 모든 전초를 약재로 쓰며 줄기와 잎은 여름과 가을, 열매는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빨갛게 익었을 때 채취해 사용합니다. 채취한 것은 깨끗이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 햇볕에 일주일 정도 말리면 됩니다. 말린 것은 1회에 3~5g의 물 700cc 정도 붓고 물의 양이 발량이 되도록 따려 복용하면 됩니다. 체력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은 용량을 조금 더 늘려서 쓰셔도 됩니다. 대상포진과 무좀, 습진, 종기 등의 여러 피부 질환에는 생잎을 직지어서 환부에 붙이면 되고 물에 달여 씻어도 효과가 따릅니다.
배풍 등은 성질이 매우 차면서 몇 종의 독성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가 쇠하거나 몸에 열이 없는 사람은 많이 먹어선 안 됩니다. 만약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구토와 현기증, 오심, 동공학대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전신성쇠약과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니 먼저 전문가 상담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